아휴! 오늘의 꿀말레이 바이올런스님의 스키비 투일렛 팬메이드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지난번에 팬텀 토일렛에게 지배를 당한 TV맨을 구출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된 타이탄 카메라맨 있고요. 카메라맨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론 보냈다. 슈! 아, 오케이. 주변 싹 다 꼼꼼하게 한번 탐사 한번 해보자잉. 티비맨도 돌아온 티비맨, 타이탄 티비맨 활약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트라이 타이탄, 그가 한 번 더 진화해서 돌아왔습니다. 와우! 타이탄 카메라맨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훨씬 더 뭔가 덕지덕지 붙었네요. 타카맨의 본격적인 활약 들어갑니다. 진짜 아직 살아있었네. 매드 토일렛 인벤터가 기습을 해갔어요. 그대로 뽑아가지고 트라이 타이탄 이번엔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대로 뽑아서 내려 찍어 뻥. 연기들의 총공격 처리해. 하지만 트라이 타이탄인데 어림없죠. 초미 드론들 뭔데? 아니 드론 공격력 왜 저래 저거. 아! 와! 너무 멋있어! 나이스. 야, 거의 뭐 타카맨 이거 상위 호환 아니냐? 원래 지금 최강이 거의 그 업그레이드 된 이후로 타카맨이잖아요. 자, 다음은 복면 로켓. 예, 타스맨이 있는데요? 날려주고. 자, 복면 병기가 있고 쏘세요.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타스맨 이거 완전 그 우리 팀이 아니라 골칫거리였는데 이렇게 돌아와준 모습 보니까 뿌듯하네요. 괜시리 뿌듯해. 왔다 변기 황제 토일렛 엠페러 vs 타스맨. 또 도망가 타스맨. 제가 완전 빠져는 장인이요. 오케이. 변기들의 반격 시작되나요? 오! 가슴이 웅장해지는 조합이다. 이거 뭔데? 3대장을 넘어서 찐 보스 트라이 타이탄과 함께하니 이건 뭐 완전 최강 조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멋있고.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급의 대전쟁이 시작돼요. 자, 가볍게 공격 흘려주고. 야, 이거 아무리 변기 황제라고는 하지만 혼자서 이거 나머지 타이탄들 상대 가능한 부분이야? 안 될 것 같은데. 뒤통수 조심해라, 인마! 뚝배기. 야, 일반 타이탄들은 이거 상대가 쉽지 않네요. 공격 패턴이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토일렛 엠페러. 어이, 응애들은 빠져있어. 아이고, 잠깐. 타카맨! 아유, 안 된다고 했지! 이제 일반 타카맨, 타이탄들로는 상대가 안 돼요. 어머! 시네마 박사 토일렛에서 또 언제 왔대? 썰린다! 오케이. 자.
와, 드라이 타이탄과 토일렛 엠페러의 본격적인 배틀. 진짜 이거 그 괴수들의 대결인데요, 거의? 어머! 아, 저는 이 토일렛 엠페러의 공격 패턴이 궁금했는데, 양쪽에 검이 튀어나오는 이제 소드 모드 근접 공격도 상당히 세겠어요, 이거. 트라이 타이탄. 찔렸어! 좀 아프겠는데? 어우! 와. 근접전도 밀리지 않는다, 트라이 타이탄. 너만 원거리 공격 아니야? 나도 레이저 있다. 발사! 설마.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큰 거 온다! 빅 파장 공격! 우! 야, 지금 잠깐 작전상 후퇴를 했네요.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딱 기다리고 있어. 짱입니다요, 형님. 자, 이번엔 타이탄들끼리 뭔가 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제트팩이잖아? 어? 제트팩 누구 거야? 저기 제트팩. 아, 타스맨 거구나. 뭐야! 타이탄 TV맨 말고 그 시네마맨 살아있었네? 그 원래 타이탄 TV맨이랑은 별개의 존재인가 본데? 야, 지금 신성한 타이탄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껴들어? 넌 딱 걸렸다. 어! 이거 쌍뚜러뻥맨이긴 한데 왜 TV맨이야? TV맨으로 진화한 쌍뚜러뻥맨 등장입니다. 와우! 작지만 강하다. 좋아요. 이곳에서 카메라맨들과 아, 격전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중형급이 좀 일단은 가볍게 제거를 해주고요. 오. 하지만 뭔가 또 큰 게 오나 본데요. 아우, 해골 토일렛. 와, 거의 뭐 좀비급. 이 사태를 끝내러 왔다. 얘를 뭘로 불러야 되지? TV 쌍뚜러뻥맨. 해골들이잖아. 이 처리가 처리가 임마. 순간이동까지 갖고 있어. 자, 뒤에 저 꼬리로 잡아보려고 하지만 용맹무쌍한 TV 쌍뚜러뻥맨 순간이동으로 가볍게 무빙. 너 일로와. 어? 야, 좀비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네 이게. 이 싸움도 갈수록 더욱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